제가 먼저 두려움을 뚫고 혁명적 변화, 국민혁명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. 만약 그 가는 길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함께 뛰는 우리 동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또 메우면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믿고 뛰어가겠습니다, 여러분. 두려움을 깨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, 과거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,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는 통일조국,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어나갑시다, 여러분. 윤석열은 그가 뼛속까지 외눈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다섯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. 첫 번째, 유력한 대권 주자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. 친일 청산,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치 철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정상적인 정치 과정으로 차기 재집권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도 괴롭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민주당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정의당이, 기본소득당이, 진보당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모든 나라는 똘똘 뭉쳐서 윤석열